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영국 런던에서는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국가 간에 계속됐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자, 그리고 이 공용 기업들의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매기자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G7 재무장관들의 말말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taxing rights, 조세권, 즉 기업들의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에 있어서 allocation, 할당을 공정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multinational enterprises, 다국적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익률이 10%, 즉 마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 프로핏의 20%를 최소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국가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매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조세 피난처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 본부를 두던 행위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불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스튜디오의 의견 어떻게 되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고 세금과 관련된 네.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뭐 최저 법인세를 도입했다 뭐라는 식의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어떤 뭐 변동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나온 배경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법인세 인하 경쟁이 계속 돼 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 외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 그 나라 가서 돈 내라. 이거는 그렇게 쓰지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면요.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 막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 이게 G7 장관들이 이거 서로 반대해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이구동성으로 그냥 만장일치로 좀 간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될 게 세수 확보에 굉장히 지금 각 나라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목적이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찬성들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최소 이러면 15% 정도가 사실 조금 더 세금 차원에서는 부담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네. 우리나라는 벌써 해외 법인에서 일어난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전 세계를 넘어서 영업을 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그럼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부터 여러 가지 지금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들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OECD하고 그다음에 G20의 협의체를 통과해야만 이것이 되기 때문에 첫 발은 디뎠습니다마는 OECD 넘기 힘들 거고요. G20도 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최영웅께서는 아직 뭐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얘기를 더 해야 되고, 뭐 기사에도 G7 정상회의에서도 일단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들이 나왔으니까 정상회의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런던, 즉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자, 금리 인상에 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slightly higher, 아주 조금 더 높은 금리 환경을 갖게 된다면 사회적인 point of view 관점에서도 이 Fed, 연준의 관점에서도 플러스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decade,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too low, 너무 낮았고요. 또 금리도 너무 낮아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수치들이 normal, 정상적인 범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것은 bad thing이 아니라 good thing,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금리 인상의 시기가 드디어 다가오는 걸까요? 굉장히 궁금한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실 내용인데 고문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던 옐런 장관의 네.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까요?
옐런 장관 노동 경제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페드의 목적이 두 가지죠. 이제 인플레를 막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완전 고용에 대해서는 옐런 뭐 장관이 계속 이제 밥숟가락을 얹으려 그래요. 네.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옐런 장관의 기본 뭐 스탠스는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은 진짜 일시적이고 이거 금방 사라진다. 따라서 지금 고용 정책이 더욱더 완화적인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더 뭐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재정 정책으로 이렇게 도와주니까 거꾸로 지금 고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좀 가해야 되겠다는 얘기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3%까지 지금 하자 그러는 것은 조금 더 이런 자극을 더 주는 부분들로 가서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넘어가는 건 막지만 조금 더 돈을 더 풀어야 된다. 그래야 고용이 늘어날 거 아니냐는 자기의 어떤 시각에서 보는 부분들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제네 옐런의 생각은 인플레이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사라진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은 분명하다. 고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완화적인 성격의 통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요 논리를 지금 제네 옐런이 했는데요. 뭐 한 달 전만 해도 제롬 파월하고 제네 옐런이 굉장히 쿵짝이 잘 맞았어요.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이제는 고용이 이렇게 숫자가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FOMC 회의를 하고 이러면 분명히 또 다른 자리에서 제네 옐런과 제롬 파월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7월 초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가 지금 7월 4일은 분기점입니다. 접종이 그렇죠. 자기네 목표대로 간다 그러면 고용 부분부터 계속 좋아지는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7월 달까지는 가봐야 된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계속 이 포지션들을 나오지만 사실은 서로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서로의 입맞춤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어떤 보호 뭐 등등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정책적인 방향에 뭐 전환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았고, 이 제니 옐런, 어쨌든 재무장관이니까요. 그죠? 옛날에 이 연준 의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 이 고용과 관련된 것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요걸 위해서, 본인의 또 뭔가 업적을 위해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세계 최빈국이라는 엘살바도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의 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 홀딩 비트코인, 개발도상국을 fiat currency, 즉 법정화폐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Next week, 다음 주에 저는 a bill, 법안 하나를 의회로 보낼 건데 그것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엘살바도르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 고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튜디오 통해서 의견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또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네. 뭐 이 엘살바도르에서는 뭐 합법화한다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꾸 이 비트코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엘살바도르는 인구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는 나라예요. 네. 그러다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수수료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큰 적은 없는데 어나미머스라고 저기 해킹 집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네요. 네. 당신의 놀이로 여러 삶이 파괴되고 있다. 네. 그만해라. 등등. 앞으로 이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함께 왓츠업까지 최영호 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